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빵을 구울 때 쓰는 종이들을 이용해서 꽃을 한번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든지 가시면 쉽게 사실 수 있는 색종이로 된 예쁜 빵종이에요.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원하시는 것 어떤 색이든지 이렇게 무늬 있는 걸로 사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입니다. 일단 여기가 세 개나 네 개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건 나중에 잘라서 쓸 거니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종이 빨대, 그 다음에 이제 잘라줄 수 있는 가위 풀, 그다음에 이거는 없어도 되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꽃 심지에 쓸 스티커 종이입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밑에다 깔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맨 마지막에 이건데요. 이 두 가지는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먼저 이거를 좀 작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반을 접으신 다음에 이것보다는 조금 나오게 잘라주실 거예요. 이건 잘라야 됩니다. 작은 게 있을 경우에는 안 잘라주셔도 돼요. 좋아하실 수가 있으니 저는 잘라주면 되기 때문에 잘라서 그냥 이렇게 빨리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잘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건 제일 작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라줄게요. 그러면 이제 세 개를 놓으니까 이게 딱 맞았죠? 근데 이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꽃잎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꽃을 만드는 건 아주 쉽게 한 번, 두 번을 접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위로 요 있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한 번만 자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펼치시면 이렇게 네 개가 됐죠? 이 중간 것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을 접은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중간에 한 번만 잘라서 펴주시면 그러면 꽃들이 됐죠.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붙이는 거는 그냥 가운데에다가 똑같이 안 하고 이렇게 가운데를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가운데에다가 붙이는 것도 하나 예쁘게 할 때,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고르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스티커 그런 데 가서 하나씩 사서 하나씩 고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달라치를 살 수 있는 스티커거든요. 이 중에 맞는 거 하나 골라서 아무거나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빨간색 하나 붙여볼까요? 지금 꽃을 됐죠. 이거는 꽃대로 사용할 건데, 이건 종이로 된 스트로예요. 종이 스트로. 시중에 가면 뭐 싸게 살 수 있는 거 많이 있고, 색깔별로 있는데, 원래 이제 꽃대는 초록색 쓰시면 좋은데, 그냥 저는 이것도 이뻐서 사용을 합니다. 해줄 거예요. 붙인 거는 여기다가 하셔서 붙여주시면 이렇게 딱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파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파리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이파리 만드는 거는 종이를 접어서, 클래스룸에 아이들이 많이 있으면 이제 좀 여러 개 쓸 거니까 접어가지고 오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요? 이 모양이 더 예쁘겠네. 이렇게 테이프로 풀로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오늘
오늘 아이들과 같이 만든 꽃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꽃을 저는 여기다 이렇게 꽂아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런 캔이에요. 캔을 여기 잘라내고 그냥 이렇게 화분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꽂은 거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아직 그냥 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이걸 그대로 안 버리신 상태에 있으면 안 움직이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여기 붙여주시면, 붙이는 거는 뭐 사이즈가 딱 맞아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 샌드위치 이 종이 사이즈가 자를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번만 잘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풀로도 돼요. 이거 그냥 풀로 붙인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카드로 쓰실 경우에 종이 스트로 대신에 이걸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냥 붙여준 거예요. 다 붙여서 이거는 그냥 하얀색 종이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한쪽 면만 한 다음에 카드로 쓰셔도 되고, 다른 거 만들어 보느라고 두 개 해봤거든요. 구멍 뚫는 거는 이제 이렇게 구멍 뚫는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모양을 내셔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셔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을 그냥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 이렇게 하나씩 화분으로 만드셔도 되고, 화분, 그냥 꽃, 그다음에 카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이걸 혼자 만들 수 있으려면 세 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번에는 카드 만들어 보시고, 또 화분에도 해보시고 하시면 아이들이 그 다음번에는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치읓받침을 배웠으면 꽃 하고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공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